맛있다. 이게 그런데. 미치겠다. 오늘은 그냥 붙여볼게요. 이거 좋아해? 거기서 총알가지고 막 이러더니? 이거 되게 하고 싶었나봐. 아 미치겠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다. 안녕하러 가십시다. 제일 싫어하는 타이밍이 따가나. 끝났어? 네. 이게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야. 퇴근길 찍어야겠다, 퇴근길. 그래, 너 왜 갖고 와서 안 찍어? 갖고 와서 잊어버리고 안 찍었어, 하나도. 정지씨, 큐빙 고생했어요. 아이. 민혁이 유튜브인가요? 네, 브이로그. 뮤뱅 편, 아, 음악 방송 편. 내일도 찍고. 찍으려고. 어차피 뭐 편집. 아니 아까부터 틀었어야지. 그러니까 다 끝나. 유튜브에 자세가 안 돼 있네. 아니 아직 안 됐더라고. 아 진짜 속상하네. 내일 봐요. 내일 봐요. 내일 봐요. 늦었어요. 빨리 나가야 돼요. 지금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. 새벽 4시 하는 축구가 있어서 그 틀어놓고 출근 준비 중이에요. 요즘 매일 아침같이 먹고 있는 경옥고 한약이에요, 한약. 출발. 축구 소리 너무 컸죠, 죄송해요. 어제 뮤뱅 때는 샷 갔을 때만 찍고 찍는 걸 잊어버렸어요. 오늘은 좀 많이 찍어볼게요. 아~ 맥모닝은 해시 브라운이지. 맥모닝은 해시 브라운이지. 축구 좋아하시잖아요. 아 좋아합니다. 아 진짜 멋있다. 핀이 좀 안 맞는데? 아 이게 좀 오토포커스가 늦네.
진짜 맛있어. 얼른 먹어. 따뜻한 거. 자, 한 입만. 해시 브라운. 아. 아, 나 해시 브라운이 그렇게 좋더라. 시강이야, 시강? 시강이야. 아니. 나중에 봐봐. 이거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. 얼른 먹어. 나 안 먹어. 안 먹어? 응.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. 먹었습니다. 나 구도부터가 다를 거야. 딱 찍는 게. 나 구도부터가 달라. 부모님을 너무 마루. 지금 따뜻해서 드실만 해요. 지금 드시면 돼요. 조금 지나면 이제 빵 딱딱해질 것 같아요. 긴 고민 끝에 안 먹는 걸로. 이따가도 이따가다. 지금 안 먹겠어. 안 먹는 걸로 그랬죠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무대디 준비 현장. 빨간색 들어왔지? 네. 이어서 다녀올게요. 안녕하세요. 이재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중 끝! 알았어. 싹둑 산업 끝! 저희 비하인드 아니야. 우리 왜 우리 비하인드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민영이 유튜브 하는 거? 당신이 형 얼굴을 아예 가려버려 가지고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. 아, 좋아. 자. 카메라 나와? 안 나오게 해야지. 어쨌든 뒤로 가야 돼. 오케이. 네, 안녕하세요. 시엠입니다. 네, 저희가 또 오늘 음악 중심에 왔습니다. 네.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쪽에 지금 민혁이의 유튜브 캠도 있습니다. 만취민혁까지. 만취민혁이고요. 아, 만취민혁이어서. 안녕하세요. 네. 볼쓰게 보내는 사랑의 총알 발사!
하죠. 아니 저 문 열고 이렇게 튕기는 거 같아요.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있어 보이죠. 용어 한 꺼내야죠. 저 이거죠. 저는 아, 소품이 없으니까. 안녕. 네, 여러분,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아주 신부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앤블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야. 야. 어떠셨어요? 저희가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아니, 너무 이게 잘렸어요. 머리 쪽이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이 러프한만 아니겠어요? 그쵸, 유튜브는 이쁘게 안 돼. 되게 뽀샤시하다. 필터가 있는 거야? 아니? 왜 이렇게 뽀샤시하지, 이건? 지금 자연광으로 들어오니까. 오, 만치민 형, 안녕하세요. 장남다. 혹시 취미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? 취미요? 네. 저는 취미... 만약에 컨텐츠로 만치민 형, 어떤 취미 했으면 좋겠다. 골프요, 골프. 진짜 셋이 약간 해보고 싶다. 정신은요? 저도 뭐 셋이 같이 한다면 골프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? 골프편으로 섭외. 그럼 겨울에 뭐 스키장 한번 갔던가. 아 좋죠 스키장. 스키장은 제가 좀 연습해야죠. 그럼 저를 알려주세요 형. 알려줄게요. 매번 알려주는 것 같아. 새로 시작하잖아요 매번. 그렇죠. 그게 문제예요. 안녕. 안녕. 이야. 정확하게 몇 시간이야? 4시 40분에 이거 찍었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12시간 더하기 4 하면 뭐야 16시간 16시간 만에 같은 장소에서 퇴근자를 아침에 이러고 나갔죠. 달라진 건 헤어메이크업 그리고 부어있는 얼굴이 아닌 풀메 자신감 넘치는 얼굴. 고생했습니다. 오늘 하루 끝. 치치야, 너도 오늘 고생했어. 통통통통통통통통. 아침에 벗어놓고 간 옷에 앉아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. 뭐야? 왜 위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더니 침대 위에 따따가 있었구만. 따따야. 따따 잘 있었어? 오늘 하루 종일 너 내 침대 위에 있었다는 소문이 들려. 모두가 퇴근한 나를 맞이해주는. 아이고 너희들 때문에 집이 올 맛이 나는구나. 저는 그럼 이제 씻고 집안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. 안녕.